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타임. 2000년대 초반 미니홈피가 한참 유행이던 시절에 감수성이 가득한 사춘기 고등학생이라 종종 감성글을 미니홈피에 글을 썼는데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제 속을 입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아우 지금 보면 못 봐주겠어요. 몇 년 전 깨똑을 처음 하시던 아버지께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때부터 이 시기비어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매일 바꾸시네요. 아이고 아버지.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수요일의 비타민 같은 코너 피식 타임. 여자들의 이상형 섹시하고 웃긴 남자들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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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이상형이잖아요 여성들. 진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이거는. 맞아. 예, 저도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 태어난 거 같아요. 지금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봐라 개그맨들이 장가 엄청 잘 가잖아요. 네, 그렇죠. 미인들과.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진짜. 오, 잘 태어났어. 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입지가. 아, 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20살 때 2005년 때가 20살 때였는데 그때 미의 기준은 그 버즈의 민경훈 씨였어요. 꽃미남. 무조건 잘생겨요. 꽃미남이었지. 김희철 이런 분들. 그쵸, 그쵸, 그쵸. 저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용주 씨는 거의 뭐 불가촉 천민 수준이었죠. 뭐라고요? 불가촉 천민.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키가 있었으니까. 아 맞나. 아, 맞아. 키가 컸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키 큰 남자가 그래 별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했지.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주 저희 힘든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말 있어요. 국력은 유머 함께 간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유머의 어떤 그 값어치가 그렇죠. 이제 상승 계속 상승세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또 유머가 있으면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여유를 또 좋아하시고 좋은 말이네요. 국력은 유머와 함께 간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외모와 유머 감각은 반비례해서 잘생긴 분들은 노력을 안 해요. 필살적이지가 않거든요. 그치, 그치. 하지만 저런 저희 같은 아까 뭐 무슨 촌민이요? 불가촉 촌민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는 목숨 걸고 유머를 달고 닦거든요. 그렇죠. 결국 승자는 그렇죠. 네. 저희죠. 네. 네, 그렇죠. 네. 노력이죠, 노력. 근데 또 그게 또 이렇게 또 냉정하게 좀 현실적으로 보면 부가 같이 따라가니까 예. 그렇죠. 부가 같이 이동을 하니까 네. 그쪽으로 맞아요. 이제 포커스가 그렇죠. 예. 민수 씨 최근에 고급 소파를 샀다고. 와 이거 진짜 방금 저희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얘기를 와 그게 바로 예. 돈의 순환이 잘 돼.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지. 오면 바로 흐릅니다 저는. 예. 그런 소파 살 때 좀 네.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 어떤 걸 저질렀을까? 그렇지 좀 상의를 해봐. 예. 어떤 걸 또 저질렀을까? 일단 일본 수제로. 저는 되게 수제 좋아해요. 일단 수제 들어가면 비싸거든. 예. 수제로 그 두 달 반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나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뭐, 좋아. 결혼 혼수 산 건 아니죠? 네. 미리 1인 가구예요. 야, 1인 가구인데 그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해요. 뭐 하는 것은 전 다 요즘 하고 가만 보면 남들 안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본 수제 가죽 소파를 누가 꼭또 웨이팅하거든. 그냥 덥석 사는 거는 뭔지 찝찝해서 그렇죠. 안 사. 네. 예. 그리고 너무 공산품 같고 아니, 기다려야 돼요 저는. 아니 요즘 한국에 얼마나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요즘 그렇죠. 아니야. 그래도 또 우리들은 한 3개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야죠. 예. 그럼 그동안 마룻바닥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건가요? 네, 돗자리 깔고. 원하는
아이템 올 때까지 마룻바닥에서. 야, 네. 힘들다 진짜. 아, 하여튼 시대를 잘 타고 난 거기다 또 이제 너튜버의 네. 어떤 그 인기 뭐 이제는 뭐 그 초등학생들 직업 장래희망 네. 1순위가 아이고. 너튜버라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무튼 뭐 너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어릴 때는 약간 의사나 약간 이런 거였던 그쵸, 것 같은데. 그쵸. 나 어릴 땐 대통령. 저도 대통령 되게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막연해, 막막하고. 사실 그건 이제 그냥 제일 세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꿈이게 티오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 어, 한 명이야. 진짜 바늘 꿈. 맞아. 그러니까 티오를 조금 더 넓히려면 다른 나라까지 좀 봐야 돼.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그래서 뭐 요즘 뭐 건물주 뭐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았었어요. 되게 현실적인 직업들. 맞아요. 네.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한서희 씨가. 용주 오빠 오늘따라 그 옛날 1박 2일 이명한 PD님 닮았어요. 와, 근데 진짜 닮았다. 약간 이게 모자 눌러 쓰고서 이거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예. 그렇네요. 근데 오늘 용주 씨 어깨가 똑 벌어져 보여요. 아, 요즘에 이게 운동까지는 아닌데 스트레칭을 좀 핀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스트레칭만 해도 어깨 이렇게 넓어 보이네요. 나 패드 넣는 줄 알았다. 두 장. 아, 없습니다. 없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어서 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어깨 이렇게 펴해. 예. 자, 오은서님이. 네, 저번 주부터 피식타임 알람 맞추고 생방 챙겨보는 유비입니다. 너튜브 피식타임 피식대학 영상도 정주행 중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민수 씨 국방TV 나온 것도 봤는데 왜 이렇게 뽀해요? 완전 귀엽습니다. 정말 국방TV 나왔어요? 네. 여기는 무슨 일로? 국방TV는 제가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우차사가 없어지고 나서 그 저희 동기 누나 중에 그 김진주 개그우먼이 있어요. 네. 그분이 국방팀 한번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제 군생활을 썰을 풀면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제 힘들었던 무명시를 함께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그 근무 서시는 밤에 야간 근무를 서면은 그거를 보시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조회수가 800만 명씩. 와.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전 국군이 보니까. 왜냐면 그게 국방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 아,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그때 당시엔 또 뭐 볼 게 많이 없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가끔 저희 구독자들이, 아, 민수 형 군대에서 봤었는데, 이제 사회 나와서 피식대학으로 보고 있다고. 맞아. 맞아. 민수는 또 그때 당시에 한창 힘들었는데, 오직 돈벌이가 그거밖에 없긴 했거든요. 예. 그때, 맞아. 기억난다. 그때 약간 그런 소문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국방 TV를 열심히 하면서 수입이 딱 그거 하나였는데 약간 소문으로 지금 멤버가 교체된다. 그러니까 민수가 술을 안 먹는데 맥주 500두 잔을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먹더라고요. 너무 사회생활, 힘들었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질수가 되는 것 같아요. 맥주 500두 잔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알람 맞추고 생방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날 방송이 잘 안 풀려. 잘하세요. 꼭 누가 위에서 보고 있다 그러고 내려온다 그러면 안 돼. 장학사님 오신 날 보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임민정 씨가 여유로운 휴일에 만나는 피식타임 정말 귀하네요. 사무실에서 크게 웃지 못했는데 오늘은 깔깔거리며 들을 수 있겠어요. 민수 씨 왜 이렇게 대학생이세요? 오늘 좀 젊어 보이시네요. 진짜 오늘 좀 외모에 대해서 컬러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게 봐라. 이런 게 화면빨이 잘 받는 컬러야. 그렇죠? 그러네요. 빨간 거. 그러니까 하얘 보인다. 우리 민수 쿨톤이야. 쿨톤이에요. 쿨톤이면 무슨 색에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색. 빨간색. 나도 쿨톤. 나도 쿨톤. 저는 무슨 톤이죠? 웜톤. 저는 웜톤인 것 같은데. 웜톤이면 어떤 컬러를 입어야 되죠, 선생님? 이런 색깔. 어두운 색깔. 우리 쿨톤이 버린 색깔들. 쿨톤은 이렇게 좀 이런 컬러. 집에 있는 아니, 근데 유채색을 다 버려야겠네. 아니 우리 민수 씨가 의외로 의외로라는 아니, 단어를 쓰다니. 원래 그랬잖아요. 예, 참 인기가 많아요. 나 민수. 예, 맞아요. 귀여워서 그런가? 예, 민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되게 기분 나쁜 부사들이 좀 있어. 뭐.
불행하게도 네. 아니 뭐 이래배도 이래배도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래배도 보기 보기엔 이래도 보기엔 이래도 야 이래배도 얘가 잘 나가 뭐 어떻게 보였길래 예. 또 뭐 약간 애매한데 의외로 막 이런 거 의외로 막 이런 거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래배도 이래배도 이런 게 많이 들었어. 가당치는 않지만 뭐 가당치 않지만 이런 거 유지아 씨가 제가 요즘 가장 재미있게 보는 콘텐츠가 피식쇼인데 피식대학분들 나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최파타도 들어보네요. 오! 반갑습니다. 저도 피식쇼 방청객으로 가고 싶어요. 아, 피식쇼도 방청석 있어요? 저희 이번에 예. 처음으로 예. 이제 구독자들과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방청을 이벤트로 한번 네. 합니다. 몇 명? 선착순일 거 아니야? 네, 네. 총 100석. 어디서? 네. 마포구에 있는 곳에서 하는데 오늘 6시에 이제 처음으로 그 티켓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이제 신청 그거를 열어가지고 오늘 6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저희가 이거 100% 다 영어로 진행하는데 예.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럼요. 영어를 합니다. 충분히. 아 우리 예. 거기서 또 저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내용이 예. 그러니까 영국식 기족 발음을 제가 적었었는데 예. 그 영국식 기족 발음을 한국말로 한번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서 용정이 딱 따라왔는데 네. 최하정 누나 평소에 말하는 건데 제가 영어로 hello, my hello, hello everyone 이런데 한국말로 하라니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 그게 화정 누나 목소리였구나 이러면서. 놀라운 거 아세요, 민수 씨? 뭐요? 이거 저번에 우리끼리 얘기 한번 했어요. 아 했어요. 이미 했어요. 한번 했구나. 대자부 아, 했구나.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민수가 또 최하정 누나 최하정 누나 외쳐가지고 예. 우리 셋이서 아 우리 오늘 알짜 모임이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이렇게 셋이 딱 좋아. 누가 더 있어요? 누가 더 있었나요? 이래서 빠지면 뭐 예 저번 주에 나오셨던 분이 뭐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했지만 예. 역시 예. 우리 셋이 맛있는 거 먹자. 그러니까요. 그래. 맞지. 이 바닥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가는 건데 이 바닥. 아, 예. 시간 할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 누가 있었어? 아 그렇게 방청객 가면 너무 재밌겠네. 네 저희도 너무 두근거려요. 처음이라 여기서 최초 공개를 한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피식대학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영상도 같이 공개됩니다. 네네네. 뭐죠 뭐죠 약간 피식대학의 NG 영상이 이거를 여기서 공개하네요. 진짜 공연 오시는 분들의 한에서 비공개로 비공개로 비공개. 아 재밌겠는데. 그래서 피식쇼 많이 보러 오세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네. 저희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어떤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가지고 팬분들이랑 만난 적은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좀 기념비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가. 네. 뭐 우리 작가들 필요하면 갖다 써요. 공연 보러 와주세요. 네. 공연이 방청 보러 와주세요. 이럴 때 불끈하면 그 컴플렉스다. 근데 발끈하냐? 근데 아까 아까 이미 네. 작가님이 네. 나도 그 방청 신청해야지라고. 아 정말. 예. 자 오늘 그 피식대학이 뭐 날로 이제 세계로 뻗어가네요. 예. 그래도 여기 이 고정은 놓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아, 안 되죠. 아, 같이 가야죠. 아, 최파타도 같이 외국으로 그래, 가야죠. 그래. 예.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야죠. Hello everyone. 예.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부모님이 그랬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라 그랬어요. 나 피디대 옆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우리 훈훈한 브레인 재영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흑역사 메시지입니다. 깨톡, 별그램, 얼굴책 그리고 각종 사내 메신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실수, 흑역사도 생기는데요. 각종 오그라드는 말로 지금 보면 눈뜨고 못 봐줄 미니홈피 흑역사나 술에 취해 옛 연인에게 자니? 문자 한번 보냈던 경험 다 한 번씩 있지 않을까요? 또 직장 상사가 있는 깨톡 단체방에 실수로 험담을 올리거나 친구 혹은 가족에게 구구절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망쳤던 흑역사 메시지 등등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 세 분도 PC대학 콘텐츠에서 서로의 미니홈피 들여다보는 영상도 찍었잖아요. 네, 예.
인간적으로 누구 미니홈피에 가장 흑역사가 많았나요? 뭐 재형형이죠. 그러니까 재형이 미니홈피에는 이제 글이 아니고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저는 근데 사실 그냥 제가 회사를 다녔다면 정말 흑역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택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보석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 그래. 내가 석유를 묻어놨었구나.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잘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 안 됐으면 영원히 묻어놨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재밌었어요 그때. 예. 그때 저도 다 했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저도 그때 하면서 정말 촬영하면서 땀이 그렇게 많이 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가사가 있잖아요. 폭발하는 열등 감은 잘 자고 있는 아니 폭발하는 열등 감은 잘 자고 있는 나를 자극 나는 감은 작은 눈을 뜨거워 거칠 것 없는 나는 여지 것처럼 나를 무기력과 돈에 약해져선 안 된다고 자각하고 나약한 건 내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증명하여 나는 나를 넘어야 이런 재수 생겼던 거죠. 예. 거의 예. 약간 김수한무 같은 느낌으로. 예. 아, 또 예, 우리 용주 씨는. 저는 저 처음 뭐 있었죠? 아니 저기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용주 형은 문자를 예. 저희가 그 한참 저희가 차로 그냥 저희가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 단톡방에 문자가 한 개 딱 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지금 호따닥 어디론가 가고 있어라고. 어머! 어. 아주 예전에. 이거 우차 쌀 때. 네네네. 아주 옛날에. 잘못 보냈구나. 네. 어머. 그거를 예. 평소에 용종이 제가 연애 상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용종이 늘 남자답게 야 너 그거는 남자답게 이런 거는 그렇죠. 확실히 말해야 돼. 너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굽히면 안 돼. 그런데 문자가 하더니 호따닥 달려가고 있어라고 오길. 뭐야 이거 형 이거 뭐야? 예? 아, 지금 웃길라고. 그게, 물론 6, 7년 전이지만은 네. 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네. 어머, 호따닥. 호따닥에. 호따닥은 예, 예. 쉽게 쓸 수 없는 예, 말이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창조한 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예. 호따닥. 진짜 로맨티스트네요. 시작된 거예요. 나도 이제 아래 주머니 좀 꺼내야 되나? 다 죽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민수 씨는. 뭐가 있어요? 흑역사 그 뭐 온피에 뭐 미니온피에 미니온피에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지 않나요? 민수는 사실 미니온피에 딱히 흑역사가 없었던 것 같고 민수 씨 지금 흑역사를 만들고 있죠. 뭔 소리예요? 매일매일이 이제 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냥 시쳇말로 물 잘 든다. 그래서 누구 만나고 오면은 갑자기 그 얘기를 겁나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그리고 하정 누나 만나고 오면은 그런 했던 말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래 이러다가 다른 사람만은 또 바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으면은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그치, 표현했어요. 그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아 뭐 저는 민수의 흑역사는 뭐 이런 사건보다도 그냥 집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예, 그게 다 흑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두 달 기다린 소파도 흑역사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되게 비싼 돈 주고 흑을 사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조심해야겠다. 예. 그런 유행 타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런 거 왜 입었지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그런 소파 같은 거 더걱더걱 들여놓으면 더걱더걱. 자 3932님이 예전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나 사랑하긴 했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이불킥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근데 이때 딱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 사랑하긴 했니?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그러니까. 것 같은 네. 아니 헤어지던데 사랑했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 괜찮은 거지. 맞아. 널 사랑했다 이러면 그럼 그 한마디에 살 수 있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뭐 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진짜 사랑했다. 그럼 가짜 사랑한 게 있어. 진짜 사랑했다.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가. 오케이. 진짜 사랑했다. 그 말이 가짜로 사랑한 게 있어. 진짜 못 있겠으니까 나 한 대만 때리고 가라. 야, 진짜 널 미워할 수 있게. 널 미워할 수 있게.
아, 좋은 감성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다시 또 돌아와야 하는 감성 아닌가. 요즘에 너무 무미건조해서. 요즘도 이런 정서가 있나요? 아, 요즘에는 이거 오그라든다는 말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오그라든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어떤 그 나만의 그 감성의 시간에 이제 들어간다. 새로운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이게 다 이제 바깥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랑에 빠져서 그러면 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옛날 고전과 똑같아지는 맞아,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는 그치. 거죠. 예. 그때 당시도 감성이 그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헤어지면 끝이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나의 옛 연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그녀를 사랑해줘. 아! 만약 너가 울린다면 난 그땐 나도 가만두지 않아. 그땐 난 호다닥 뛰어갈 거야. 그래. 진짜. 정말. 맞아. 그 시절에는 참 네. 그런 흑역사들이 통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흑역사 잘못하면 범죄가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그때처럼. 이런 데 가서 막 저 옛날에 막 예전에는 이제 뭐 그녀를 기다리는데 그녀 차를 막 이렇게 본넷을 이렇게 만져봐. 네. 그럼 아 그녀가 언제 얼마 안 됐구나. 언제 얼마 안 됐구나. 뭐 이런 정렬 열정으로 뭐 요즘은 구속이지. 아 그럼 구속이죠. 좀 무섭지. 아 옛날에는 어디 남의 차를 만져봐.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집 앞에서 막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막 그 밤새잖아 심지어. 밤새고 막 고민형에 막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근데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댓글이 다 어우 무섭다. 이제는 전투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형이 해서 그런 거. 손석구 씨가 이러고 있으면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지. 사람 차이였구나. 네. 아, 그러네 그러네. 자, 이 이사님이 네, 흑역사는 정말 전남친 깨톡 프로필글 계속 바뀌길래 보는데 손 쓰다가 통화 버튼 눌렀는데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한 건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네요. 자기가 걸어놓고 누구세요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그치 근데 너무 당황한 거야. 근데 또 비슷한 느낌으로 정말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지고 나서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전화 올 때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설레임 플러스 두근거리는 두려움도 있고 그거는 그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는 그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거의. 그래요? 전 여친한테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걸어봤어요. 많이 안 걸어봤어요? 왜 저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술김에 보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고. 싶어서 네, 보고 싶어서도 있고 많이 걸었죠. 많이 안 걸어봤어요? 저도 전문가죠. 그렇죠. 진짜 사랑한 거예요. 저는 미련 전문가예요. 미련 전문가구나. 네. 그러니까 헤어질 때 모르다가 몇 개월 지나면 너무 힘들고 막. 전 약간 이과 감성이라서 0은 0이고 1은 1이에요. 사귀면 사귀고 헤어지면 영원히 끝. 아주 이과 감성이라 하셨는데 소시오패스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엔 외모가 너무 누나 제 얼굴을 제가 항상 쳐다보고 있지 않나요? 아니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얼굴로 뭐 남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좀 달라졌는데 <네네. 웃음> 정원석 씨가 네 신혼 초기 때 애기야 잘 잤어? 어젯밤 너무 좋았어 사랑해 라고 깨톡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회사 프로젝트 단톡방에 보냈더라고요. 부장님이 엄청 놀렸었죠. 그 뒤로도 동료들도 회식만 하면 놀려요. 애기야 애기야 한잔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는데 있어요. 진짜 있어. 진짜 안 보내야 될 사람한테 보내고 그런다니까. 일단은 요거 민수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 다음에 4부? 네 4부에서 요즘 그 얘기 있어요. 그 얘기 여보세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차에서 내리시겠어요? 지금 주유소 기름 넣으시겠어요? 아니요 4부에서 봬요.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하는 누나 아 원하는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쉬타임 오늘의 주제는 흑역사 메시지입니다. 아, 장선아 씨가 네. 오늘 오늘 완전체 너무 웃겨요. 민수 씨 이제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웃긴 에피소드 뭐예요? 완전 기대 중. 그게 뭐예요? 뭐예요? 빨리 얘기해 봐요. 아, 이게 웃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네. 흑역사죠. 흑역사. 네. 깨똑 실수죠. 깨똑 실수. 네. 그래서 제가 우차사 때. 우차사 때 제가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화정 선배 만약에 누나면은. 선배님이시면은 화정 선배님께서 이거 준비하시라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기 화정이가 개톡인 줄 알고 당연히 개톡인 줄 알고 화정이가 이거 준비하라는데 요거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본 거지. 단톡방에서 쓴 거죠. 단톡방에 쓴 거를 그거를 본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재밌었던 게 대선배였어? 하자마자 선배였어요. 네. 선배였는데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팍 퍼진 거예요. 근데 제가 민수는 괜찮아 이러 민수가 너 괜찮아 그러니까 아 괜찮아 뭐 죄송하다 하면 돼 이랬는데 그분이 라디오 생방 중이었거든요. 예, 예.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시간 뒤에 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분노 상태로 넘어오고 있다고. 그때 제가 민수가 아 이 민수의 얼굴이 이렇게 종이처럼 하얘질 수가 있구나. A4 용지에 들어가 A4 용지가. 그때 막내에다가. 그치 그치. 야 이거는 진짜 그리고 평소에 정말 잘해주시던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민수야. 그러니까 저희는 단톡방 외에 갑자기 다른 단톡방에서 야 정이가 그러니까 아니 더 배신감을 느꼈겠네. 네, 그 선배는 네. 너무 잘하던 후배인데 네. 뒤에서는 야 화정이가 이거 하래 이러면 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이 사실 와가지고 너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그랬어 너 큰일 났다 어떡하냐 걱정을 할 정도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너 야 너 좀 사려라 좀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정말 뭐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정으로. 정말 정으로. 이건 뭐 할 말 없으니까. 그치. 많이 화나셨었죠 그때. 네, 많이 화나셨는데 마지막 결국에는 잘 풀어주셨어요. 괜찮아. 풀어줘 어떻게. 괜찮아. 근데 또 이제 열심히 하자. 이런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저희도 그 KBS에서 옛날에 할 때 동기 중에 그 임땡혁이라는 형이 있어요. 예. 아 종혁이 형이요? 그 형이 이제 저희가 5층 4층을 연습실로 썼었는데 이제 3층에 저희가 몰래 쉬는 공간이 있어요. 막내 애들이 그래서 한 번씩 거기 쉬어가지고 이제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이러는데 그 이제 동기들 동생들 챙길 요량으로 그 에너지 바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예. 3층에다가 예. 그래서 그 이제 먹으라고 저희 단톡방에 동기방에 올려야 되는데 예. 선배님들 있는 방에 3층에 에너지 바 있으니까 해치워보라 선배들이 근데 그건 이제 귀엽게 그래도 챙기는 거니까 보고 넘어갔었어요. 아 그래도 와 그래도 뭐 선배님도 잘 뭐 해주셨지만 그쵸, 그때 그쵸. 엄청 당황했겠네. 네 진짜 진짜 한 5초에 1년씩 늙더라고. 점점 늙어가지고. 아 그때 주름살이 그때 생긴 거구나. 그때. 네. 근데 이제 막 기니까 그냥 개인톡에서는 짧게 얘기한다고 한 게 그렇게 다 그쵸, 그걸 그쵸. 호칭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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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야. 그냥 걱정되네. 예. 그때요. 얘들 단톡에 화정이 할까봐. 예. 아유. 네. 봐야겠네. 네. 아유, 근데 걱정하실 거 없는 게 진짜 민수 빼고 절대 안 그래. 자, 3956님이. 아, 친구한테 너희 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 괜찮으셔? 이렇게 문자 보낸다는 게 너희 아버지 장풍으로 쓰러지신 거 괜찮으셔? 이렇게 보냈어. 아동엔 황비용이네. 근데 가끔 이 톡이 잘못 이렇게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옛날에 그 션이 무슨 책을 냈는데 네. 책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사서 봤다 이런 걸 톡으로 보냈는데 이걸 잘못해서 서서 봤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보내달라는 것처럼 내가
서점에서 봤다. 서점에서 사서 봤다 이건데 그거를 야, 무슨 갈비집도 나중에 아니고. 보니까 서서 봤다. 서점에서 서서 봤다 이러니까 나 이거 서서 봤으니까 하나 보내달라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보고서 아니 아니 사서 봤다고 막 이랬죠. 예. 장풍. 와 장풍 진짜 웃기다. 네, 오삼공들님이. 네, 제가 한때 변비가 있었는데 회사 메신저에서 친한 동료한테 보낸다는 걸 부서 단톡방에다가 오늘 아침 쾌변함 크크라고 보낸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메시지 발송 취소한다는 걸 내 채팅방에서만 삭제를 눌러버렸어. 빼도 박도 못하는 변밍아웃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바로 퇴사하고 싶었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런 사건 사고도 생기겠지만 그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네. 왜 학교에서 똥 싸는 게 좀 예. 그렇잖아요. 예. 애들이 막 놀리고, 예. 그래서 막 그걸 참 그렇게 숨기면서 막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또 걸리면 또 애들이 막 야 얘 뭐 싼다 막 해가지고 다 찾아오고 막.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채팅창에서 이제 삭제하는 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생각한 게, 그러니까. 뭐 크게 실수한 거는 빨리 삭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 건지 애매한 거에 대해서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얘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얼마나 맞아. 큰 말을 했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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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래 너 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력이 발동하게 돼서 난 이게 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그 선배들이 있는 단톡방 엄청 많은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동기들이랑 술을 한 잔을 하고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다른 동기들이 근처에 있다길래 걔를 부르라고 넘어와라 이거를 저 취해서 그 방에다가 쓴 거예요 제가. 야 빨리 넘어와 하면서 약간의 친하니까 편한 말을 쓰면서 근데 걔가 걔도 취해서 곧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딘데 이 자식아 어디긴 어디야 갑자기 전화와서 너 뭐하는 거야 빨리 지워 그래서 지우는데 약간 취해 있으니까 그게 전동 취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개는 지워주고 몇 개는 안 지워주고 그러니까 약간 얼룩덜룩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선배님이 무슨 대화를 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 지워져 있고 아, 몇 개 지워주고 몇 개 안 지워져 있고 막 그래도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자 권우진 씨가 네. 저는 장모님이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급한 마음에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한테는 여보 어머님이 김치 보내셨어 그런데 조금 짜다 와~ 이렇게 보냈어요. 장모님이 내가 늙어서 짜게 먹어서 그래 아~ 라고 답이 와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거 세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다시는 야. 김치를 못 먹겠네요. 절대 없겠네요. 아, 진짜 끝났네요 김치가. 아니 이제 슴슴하게 하지 너무 또 이제 마음이 걸리시니까 이제 우리 사위가 먹는다고 이제 뭐 슴슴하게. 야 근데 뭐 김치는 슴슴해지지만 장모님이 가슴에 박힌 대못은 어떻게?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뭐 예. 예 잘 닦아드리면 네. 됩니다 현금으로. 예. 아니 근데 우리 재영 씨 어머님이 김치 되게 잘 담그신다고. 네네네. 이제 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담그시는데 제가 지금 그 저희 피식팸 에서 저희 팬들이 저희 사무실에 담궈준 김치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와, 먹고 있어서 김치까지 담가주세요. 아, 근데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그거 와 너무 맛있어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담가주세요 하는 팬.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님이 담가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 어머님도 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아니요 그냥 이제 저희 또래. 네, 저희 또래. 저희 또래 어리거나. 네, 네 저희 어리거나. 편하네.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김장을 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셨어요. 여기 SBS에서 두 통을 받아서 갔어요. 네. 이거 두 통은 이거는 좀 익혔다 먹고 이거는 맛보기야 매콤한 아이고. 거 이러면서 아 진짜 갑자기 귀한 땡? 거네. 네. 가서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뭐 라면 먹거나 밥 먹거나 할 때 하나씩 쭉쭉 아니 보면 피식대학 팬들이 엄청 많아서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네. 엄청 서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 피식대학 팬분들 맞죠? 섞여 있는 거 아니죠? 그, 다른 네. 저희랑 그리고 또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그, 아 김민호 씨요? 김 무슨 준 씨? 김혜준? 김혜준 씨? 까먹었어 내가. 아 그래. 배우분? 그분 팬들분들 좀 있으시고. 커피 한잔 할래요? 그 사람 팬들도 있고. 그래 준아 빠지지 마. 다들 뭐 빠지지 마. 빠지면 이래. 뭐 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 누구? 아니 그러니까 엄청 예 엄청나시더라고요. 예, 진짜 서포트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야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어. 뭘 기다려요. 진짜. 계란 안 맞으면 다행이죠. 자 503호님이 친한 여동생한테 소개팅 해주려고 톡으로 연락했는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털이 없어 라고 보냈네요. 철이 없다라는 게 털이 없어. 진짜 털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크리티컬한데. 야, 완전히 여동... 진짜 털이 없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 여동생한테 털 없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건 조금 예. 이 친구가 다 좋은데 철이 없어. 야, 이제. 털이 없어. 털이 털 털은 철이 없는 게 낫죠. 털이 없는 것보다. 예. 근데 털은 너무 없어도 안 좋고 너무 있어도 안 좋은 건가? 그렇죠. 적당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철도 그렇잖아요. 철도 너무 그렇죠. 없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좀 네. 맞아요. 네. 너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사실 털이라는 건 또 어느 부위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상하게 파고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해요. 네네. 죄파타니까. 네. 임가연 씨가 네. 남편이 회식 사진 보내길래 너만 먹냐 나도 먹는다 하고 술 마시는 사진하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댁 톡 방이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톡방인 줄 알았는데 제 이미지 관리는 그날 끝났답니다. 야, 이건 정말 결혼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그 이 어떤 그 상대방 이제 여자친 뭐 와이프의 그 가족 단톡방과 맞아요. 우리끼리만 있는 단톡방과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깨톡에서 그 기능이 나왔어요. 그 약간 채팅창 잠금 기능이 있어요. 이 방은 조심해라 해가지고 비밀번호 눌러 채팅이 쓸 수 있는. 저는 몇 번 그게 있어서 장난났어요 지금. 비밀번호를 쳐야지 그 채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을 잠궈놨어요? 네, 잠궈놨어요. 저 전화만 하잖아요. 요즘 단톡방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잖아. 몰래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초대하지 말게. 그래요? 몰래 나간 게 있어? 아니 그럼 민수 씨는 개인적으로 여친이 술 많이 좀 잘 마시는 여친 좋아요? 아니면 좀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술 못 마시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술을 좀 잘 마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그분도 좀 당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은 그냥 저는 음료수 먹고 그분은 뭐 이렇게 다른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다. 예, 재영 씨. 저는 좀 맞춰가는 타입이라 저는 제가 원래 술을 그냥 어느 정도 마시니까 근데 술을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여자친구가 뭐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면은 제가 같이 끝까지 마셔주고 술고래면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을 붙잡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마셔주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정신 차리고 술고래 만난 적은 없죠. 술고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잘 취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분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집에 데리고 갈 정도의 어떤 정신 상태는 유지시키니까 저랑 같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랑 마셨을 때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참 많이 만났어. 네 맞아요. 사실 누나 제 나이 사실이에요. 저도 나이가 36이에요. 그거에 비해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 진짜. 네. 그치. 네. 아니, 많이 닮고 다른 사람이니까. 맨들맨들 썸만 몇 번 타서 이게 사귄 것만이 없어요. 사람이 깊지가 못한 게 오래 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썸 굉장히 오래.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술 마시거나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저 잘 먹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저보다 한번 잘 먹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 약간 앞불싸 느끼더라고. 나는 이제 양껏 먹었어요 둘 다. 강남역에서 예전에 굉장히 예전이야 10년 전에. 근데 어제 가야겠다 했는데 오빠 딱 한 잔 먹고 가자. 깔끔하게 꼬막에다가 딱 한 잔. 내가 알았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왔어요 또. 오빠 깔끔하게 맥주를 입가심 한번 하자. 입가심 싫어. 나 그런 사람 싫은 것 같아. 저기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빠 우리 집 가서 소주를 오징어에 딱 하자 먹고 자. 내가 제발 잘못했어. 근데 이거 지금 제발 잘못했어. 지금 본인 모습이잖아요. 네네. 제 모습이요. 자 3757님이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눈바디로 기록하려고 전신 거울 앞에서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동네 엄마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아이고. 그 이후로 충격 먹고 입맛이 없어져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동네 엄마들과는 어색해졌습니다. 야. 이거 그 경우 있어요. 이게 그 깨톡에서 이제 같이 놀고서 오늘 찍은 사진 단톡에 보내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락 누르는데 터치가 잘못 눌려가지고 약간 이런 사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맞아. 있어요. 근데 또 단톡방이다 보니까 재빠르게 또 저장을 해버려요. 맞아. 그래. 웃기잖아. 맞아. 그런 사진 웃기잖아. 맞아요. 아 정말. 이현희 씨가 남친과 헤어지고 너무 연락이 하고 싶어서 오늘 언제 만나? 하고 문자 보낸 뒤 어머 문자를 잘못 보냈어 미안 이라고 보내고 어떤 답장이 올까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무반응이었어요. 어머 이건 뭐야?
어떡해. 야. 그러니까 이게 던져놓고서. 아니 그래 그런데 이게 남친한테 보냈는데 무반응이면. 그거는 뭐 헤어지고 헤어지고. 예. 아 완전히 헤어지고. 헤어지고 지금 헤어지고. 예. 완전히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헤어진 게 아니고. 예. 아, 던져본 거군요. 던져본 거야. 이거 근데, 뭐 반응 없네. 예, 이거 반응이 없어야죠. 예, 없는 게 보통이고 있는 거면 그 미련 전문가 민수 같은 타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별그램에서 그 전 여친 전전 여친 분께서. 여친까지 나와. 전전까지 가네요. 디테일하네요. 예. 인별그램에 실수로 이제 제 걸 보다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아. 그니까 난 그 이해가 안 가. 왜 눌러? 좋아요를 실수로 어떻게 눌러?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다가 두 번 눌러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알림이 떠가지고 뭐야 하고 잽싸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더니 그 좋아요가 없어졌어. 취소시켰거든요. 취소시켰구나. 그래서 DM에 DM을 했죠. 너 뭐 하는 짓이냐. 오늘 밤에 뭐해?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그냥 뭐 솔직히 뭐 얘기를 했죠. 그래 뭐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 밤에 만났죠. 야. 저처럼 살지 마세요. 아이고 진짜 뭐한 짓이야. 너는 저녁에 뭐해? 기다렸네. 실수로 누르기를 기다렸죠. 아이고 정말 진짜 아이고. 아 재밌다. 아 장의진님. 네 졸업식 날 친구에게 꽃 한 송이 주면서 사회 나가서 나 잊지 마라.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연락함 하고. 했더니 친구가 그냥 가져가 부담스럽게 하는 거 있죠. 이것까지 농담이겠지.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 예. 야 사회 나가서 잊지 마. 이거 시들기 전에 연락 한번 하고. 야야 가져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3일 안에 만나자는 거죠. 아유 진짜 아이고 이 꽃 한 송이 주고 아이고 광고들아 광고. 네. 어머 7693님이 네 엄마한테 바람 쐬고 온다는 걸 말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바람 쐬고 온다는 걸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아빠 바람 피고 온다는 적이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작전을 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되버렸네. 아빠 바람 피고 야 아빠 바람 좀 쐬고 온다 그래. 엄마 아빠 바람 피고 온대요. 뭐라고? 김현정 씨가 현재 채팅창 입력 잠금 오 방금 시댁 단체 방금 시댁 단체방 설정해놨어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방은 해놓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계속해서 생정 알려드릴게요. 네. 송진아 씨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피식대가 말했지. 아, 이 노래 알아요? 알죠. 해봐요. 뭐지? 사랑 사랑 이거 아니야? 아, 가사... 누가 말했나? 아, 그건가? 아니야. 몰라. 사랑. 난 옛날 사랑이야. 자 오늘 끝곡은 피식대학 덤밀스의 비공개 다이어리 들으면서 인사할 건데.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후렴구를 잘 들어보세요. 아. 이때 이게 우리 민수 씨가 전전전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에이. 나서 그 슬픔에 아, 맞아요. 사무친 거의 사무친 에이. 거의 창이에요 창. 한을 느껴보세요. 막 한과 네. 막 혼을 네. 담아서 네. 한국인만 담을 수 있는 섭편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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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편제. 정말 그 네. 녹음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는 네. 그 전설의 맞습니다. 노래입니다. 네, 자 정말 네, 빨리 들어요. 비공개 다이어리 들으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왜 또 전화했어? 우리 헤어졌잖아. 나 에러.